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전이 완공된 후 언약궤가 성전에 옮겨지는 역사적이면서 신학적인 중요한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기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 순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들이 이룬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깊은 교훈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장로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때 초막절과 여러 절기가 있던 에다니몰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또 레인들은 성전 기구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그의 백성에 대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며 또 그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 과정을 기뻐하며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또 신분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동체의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다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누리는 일만큼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소의 지성소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만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와 그 안의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실 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성도라면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와 뼈대가 되어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제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세상도 서기 힘들 정도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며 또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사람들은 그 위엄과 권능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감히 제단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며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고 또 말씀으로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물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보다 성전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섬기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또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어 내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언약궤의 중요성과 또 성전에서의 주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